이거는 욕을 먹어야지. 와 진짜요? 네, 저 유튜브 심해, 보니까 심해. 네, 30대 어른들의 고민 상담소. 오늘은 어떤 사연일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플렉스, 코코캉스, 장비빨. 뭐, 나신비는 뭔가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나신비. 응. 나와 심리 그리고 가성비를 섞여 그 세 가지 단어 합쳐진 나신비 아니에요? 그게?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아요? 재테크 뭐 요즘 워낙 핫하고 확긴 비용. 확긴 비용. 지금 뭔가 다 돈을 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얘기 같은데. 예상은 되는데요. 우리 네. 서른 썰 두 분께서 오늘도 좀 재밌게 읽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포미족 남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여행입니다. 1년에 4번은 무조건 해외여행 하는 거 뭐가 아닌가? 아니 국내 여행도 해외. 하지만 산타도 자가격리해야 하는 시국에 무슨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겠어요. 저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려고 특급 호텔들이 좋은 패키지를 많이 출시하더라고요. 그럼 응당 이용해야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즘 저는 여행 대신 매달 호캉스로 여행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매달. 자기야, 금요일 저녁부터 시간 괜찮아? 어, 왜? 금요일부터 어디 가려고? 우리 만난 지 3주년이잖아. 금요일엔 안면도로 캠핑 갔다가 다음날 바로 호캉스로 힐링하자. 아우, 당연히 우리 기념일인 건 알지.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난 우리가 좋아하는 단골집에서. 에이, 이미 오빠가 다 결제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출발! 그렇게 금요일에 캠핑장으로 놀러갔고 그동안 새로 사모았던 캠핑 도구들을 신나게 꺼내보았습니다. 은근 좀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허? 아니, 자기야, 이거 못 보던 거네? 캠핑은 아주 살짝 장비빨이 좀 필요해. 요즘 이거 웃돈 주고 사야 할 정도야. 아니, 그 저거 비슷한 거 있지 않아? 에이, 좀 뭘 모르네. 이 램프는 텐트 안에서 쓰는 거고 이건 텐트 밖에다 걸어놓는 거야. 봐봐, 느낌 죽이지? 이거는 SNS 올려야겠다. 아니, 비슷하구만 뭘 이게. 뚝딱 저녁을 만들어 먹고 불멍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우리가 만난 지 3년이나 됐고 나이도 나이인 만큼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결혼의 첫 번째 준비인 재산을 서로에게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밝히려고 통장을 확인해보니 불멍 장작으로 좋은 마른 낙엽처럼 바짝 마른 통장이더라고요. 통장이야, 통장. 자기야, 근데 나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되게 남의 통장처럼 얘기하네. 아니, 매달 휴가 기분 낸다고 호캉스에, 또 우리 외모 관리한다고 피부과에, 경락샵에. 아니, 근데 그 돈 주고 관리한 건 맞아? 심히 의심이 드네. 제가 아니니까요. 아, 여기 대본에 승진 얼굴 보며라고 되어있길래. 네. 너무 진지하게 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네. 아, 제가 생활 연기 잘해가지고. 그쵸? 오해인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오케이. 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돈 좀 모아야 될 것 같아. 매번 제가 뭐 사준다, 뭐 사왔다 큰 소리 맞췄었는데 여자친구가 저축한 돈에 반에 반도 못 미치더라고요. 아이고. 3년간 사귀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캉스까지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나름 스트레스 받아서 몸재킷 하나 질렀습니다. 저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맞죠?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욕 좀 해주세요. 근데 그래. 마지막에 왜 봄재킷 사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욕을 먹어야지 진짜. 네,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건 괜찮아 이거. 아 진짜 이거 욕 먹어야 돼 이건 진짜. 아니 근데 뭐 이분이 그렇게까지 또 잘못을 했냐면 아닌데. 남의 돈 훔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썼네 너무 하지. 그렇긴 한데. 이 정도 욕은 조금. 난 뭐가 되는 거야 근데. 두 분은 정말 재테크 잘하셨나 보다 그쵸? 제가 봤을 때 승진님 좀 플렉스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차가 막 몇 대 있잖아요. 최대 4대까지 있었어요. 와 진짜요? 이게 어떻게 시기가 겹쳐서 그런 거고 다 팔았어요. 아까 그분한테 욕을 하긴 했지만 저도 약간 좀 그... 갑자기 두 손 모으시는데요? 플렉스? 아, 플렉스. 약간 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약간 좀. 아, 카르페 디엠 하나 카르페 딱 파트 하고 싶었는데 예. 우리나라 오는 농구 용병들이 카르페 디엠을 다 쓰고 맞아, 있어서 저 옛날에 저 과잠바에다 카르페 디엠 썼어도 그래서 그거만은 하지 말자 안 했거든요. 저도
근데 20대 때는 저도 사실은 현재를 좀 즐기자는 게 원래 저의 제 신념 같은 거여가지고 왜냐면 전 저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투자니까. 그럼 스모마님은 어떤 데 주로 소비를 하셨어요? 저는 일단 먹는 거에 안 아낍니다. 제가 옷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댄스 학원도 다녀보고. 어머! 아니요. 댄스 학원 다녔다잖아요. 댄스를 쳐야겠네. 그럼! 네? 뭐 배웠어요? 나... 거기서 그냥 헛짓 하는 건지 그래. 진짜 배웠는지. 아, 저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찾고 계시는 피디님이 봐. 할게요. 오! 잘해! 와,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 안 하고 아니, 잘 배웠다. 동준구 잘 배웠다. 나 지금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니,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저도 자기계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배우셨어요? 저는 뭐 요리.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없고 이거는 꼬꼬지 이런 거 배워. 우리 승치님은 부릉부릉 말고 또 어디에다가 플렉스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한번 홍을 꽂아보면 프라모델도 했었고 레고도 했었고 아이시카도 했었고 드론도 막 배웠었고 여자들 가장 싫어하는 취미 낚시 그다음에 오토바이 오토바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오디오 오토바이 좋아하세요? 아, 뒤에 타는 거 좋아 할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가장 찬란한 시절에 즐기자. 내가 돈 모으고 열심히 살아서 돈 모으고 즐기려고 하면 이미 난 할아버지다. 최대한 많이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했죠. 내가 내 돈 쓰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거 다양한 경험들 해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분처럼 너무 계획이 없이 플렉스를 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욜로족이 유행할 때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요즘에는 재테크가 대세인 게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들만 봐도 재테크, 투자, 주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재테크들은 잘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주식? 수익률 저는 뭐... 이런 거 다음에 넣지 마세요. 네, 승진님 정우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경제권은 누가 주고 있어요? 둘 다 이제 돈을...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 수익은 발생이 되고 하지만 뭐 와이프가 관리를 하죠. 투명한 유리에서 보듯이 다 바라보고 있구나. 있죠. 네.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띵, 됐어요. 띵.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런 거 다음에 넣지 마세요. 저도 결혼한 지 1년 정도 돼가는데 네. 아직까지 그 경제권을 서로 네. 이제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번 돈은 제가 쓰고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쓰고 하는데 요즘에는 장보기 같은 것도 다 카드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제 걸로 다 결제가 다,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제 돈으로 제 가장인 거예요, 결국. 제가 번 돈에서. 알게 모르게 더 빠져나간 돈이 그러니까, 많이 진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에 좀 고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1위로 부동산이 가장 많았고요. 2위가 주식, 3위가 은행 적금이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르는 건 하지 말자라는 네. 주의여서 주식을 안 했었어요. 근데 한 1년 전부터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 조금 그런데 눈에 떠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막 큰 이익금은 돌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아마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모주라 그러죠. 공모주 핫했죠.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빅히트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들어가셨어요 혹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둘 다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나중에 빅히트 들어갔는데 그 꼭지에서 샀나 봐요. 오 마이 갓. 지금은 빅히트 어떻게 됐어요? 묻지 마. 이거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공모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예전처럼 돈만 왕창 들고 온다고 공모주를 청약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모주 균등 배정 방식으로 투자금이 적더라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뀌고 있다고 해요. 마침 KB증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같은 핵심 상장 기업들의 청약 주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KB 에이블 플러스 통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오늘 저희 조금 네. 개설을 하고 공모주에 좀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아파트 청약하려고 청약통장 열심히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이게 공모주 그러니까요. 하려고 청약통장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재밌겠다 이거. 그럼 지금부터 30만의 플렉스 대 재테크 국룰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 결혼도 그렇고 앞으로 나의 정말 미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좀 알맞게 이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테크도 마찬가지고. 통장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사용 내역도 한번 쭉 보시고 그렇죠. 어떤 항목에서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지 네. 사실은 저도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감이나 압박감들이 꼭 나쁜 것만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목표가 생김으로써 정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많은 투자를 해보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지 소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할 공부는 나의 투자 성향 알기, 투자 목표 잡기, 현실 자각하기. 네, 저희가 이렇게 재테크 국룰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서른이에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그냥 그야말로 스노우볼을 구긴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스노우볼이 정말 가슴집만큼 겁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꼭 이게 지금 당장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 소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서른이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봄 재킷 환불하세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아, 맞아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맞아요. 그거부터 택은 안 떼셨겠죠? 그럼요. 택 안 떼셨죠? 아직? 네, 환불하세요. 당신의 재테크 국룰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따, 그 흉흉하게 플렉스하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은 그 댓글로 좀 남겨주쇼잉. 늘 곁에 더 가까이 KB 국민은행.